여름철 재난 예방을 위해 열린 인천시 정책현안회의. 이날 회의의 제1 주제는 수돗물 관리 대책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붉은 수돗물, 올해는 수돗물 유충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은 현재까지의 유충 발생 상황과 관련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회의 참석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특히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인사와 예산 등 조직의 역량을 총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보고할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에 대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 소관 업무라는 생각으로 의견을 주십시오. 다시는 인천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고 훗날 이번 일이 인천이 수돗물 모범 도시로 성장하는데 전환점이 된 사건으로 기록될 수 있도록. 인천시는 2021년까지 식품 경영 안전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식품 안전 표준을 충족하는 위생적인 수돗물을 생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자동 수질 측정 장치 등 스마트 상수도 시스템을 도입하고 노후된 수도관을 오는 2025년까지 정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수돗물 유충 발생을 막기 위해 공촌 정수장에 활성탄 여과지를 밀폐형으로 개량하기로 했습니다. 입상 활성탄 역세척 주기도 기존 20일에서 2일로 단축하고 수돗물 수질 정보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수돗물 시민 신뢰 회복 프로젝트를 꺼내든 인천시. 인천 시민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헬로 TV 뉴스 이재필입니다.